현대 모비스가 올해 3분기 매출 13조 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썼습니다. 현대모비스는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 증가한 13조 1,80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5,76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4.6% 늘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화되며 생산량 회복으로 모듈과 핵심 부품 공급이 확대된 것이 주요했습니다.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전동화 부품 생산이 급증한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북미 전동화 시장 대응을 위해 5곳의 전기차 전용 부품 생산 거점을 신규 구축한다고 전했습니다.